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말되고 찾기를 확보해보고요. 아, 찾기를 안 여셨구나. 찾기를 확보해보고. 마진출. 일단 면포 할게요. 호수니까 기만 올려주고요. 마상 나왔으니까 상이 따라 나가줘서. 변으로 합주를 못하게끔 해주고. 안고 좀 맞출게요. 초가 그냥 못 껴가지고 좋은 게 아니죠. 달라고 하고, 밀면은 먹으면 되죠. 양득. 먹어보세요. 모르겠고, 양득 치신다, 이런 건가? 이렇게 들어서 봅시다. 상으로 치하고 양득 먹으라고 하죠. 먹으면 먹을 때, 때 입어 죽으니까. 오히려 묶여버려서 별로 같은데. 상 달라고 하고요. 아마 이거 먹고 죽겠죠. 상으로 아마 병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먹네요. 안 먹으면 설리죠, 뭐. 면 팔게요. 일단 달라고 줬고요. 갈 데가 딱히 없습니다. 아바이 여긴데 달라고 하면 죽거든요. 차가 뭐 내려가서 지켜주니 있지만 먹읍시다 그냥. 왜 통문제 물어보고 상까지 뽑아올릴게요. 공을 한번 돌려놓을게요. 상대 뭐 포도 없기 때문에 포를 좀 서셔야 될것 같은데 포를 안 움직이시네요. 다시 포 달라고 가볼까? 올라가 볼게요. 차 걸어보고요. 오, 차가 죽죠. 차를 걸었는데 공을 돌려버리시고. 이래도 손실이죠. 뭐, 마라다나 먹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손실입니다. 뭐 양착을 입었지만은 손실이죠, 손실. 올려서 뭐 면포하겠죠, 그죠? 밥으로 내려올게요. 뭐 눌러놔버리고. 예, 줘도 됩니다. 먹고요. 합병하면서 단단하게 두겠습니다. 큰 수가 없어가지고. 기포로 가고요. 뭐 교환 붙이면 됩니다. 교환 붙여가지고 두면은 양포밖에 없기 때문에 할게 없죠. 역전이 힘듭니다. 당겨서 이렇게 교환 붙이면은 포로 뭐 여기 쳐서는 포밖에 없으니까 못 이기죠. 뭐 올라가죠 이제는. 살을 좀 눌러놓고요. 이제 막아 나가도록 할게요. 대충 뭐 포로 사 때려버리죠.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 공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입궁하면 통이네, 그죠? 중앙사부동이니까. 거 있어가지고. 잘 넣었습니다. 중앙사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공으로 못 먹고. 그냥 입궁의 통이네요. 공이 일단은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피아노 형태로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지만 되고. 면포해가지고 중앙병 달라고 해볼게요. 병 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장고 벌어가지고 상 나가서 양병 걸죠. 병 하나 땡기고 생각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바꾸자. 착지를 열어버릴게요. 기마까지 한번 올려주고, 또 상이 와가지고 다시 병 한번 노려보주고요. 때리면 상으로 친다. 이쪽에 나중에 들어선다는 건데. 아, 와 이리 먹고 싶지. 먹으면 여기 때리고, 넘어오면은 차가 쏘가 걸릴 것 같은데. 올라가서 좀 지켜줍시다. 차가 아마 여기 올 거거든요. 상도 나가지고. 대차도 할수 있으니까, 대차 못하게끔 상으로 나중에 칠 수도 있으니까요. 먹으면 여기 친다는데 먹어볼까요? 먹겠죠? 가라고 쫓으면은 여길 가나요? 호달라고 하고 마가 막으면은 밀어서 잡으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산길이거든요. 합전해 놓고 이거 밀어서 상 달라고 쫓아야 되겠다, 이거. 이제 먹으면 뜨면서 장고 나오면서 퍼주고니까 일단은 얘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일단은 지켜주고요. 밀어서 잡아버리면 되니까. 아이고, 일단 달라고 하자. 마가 여기 뜨겠다는 거네. 여기 주지 뭐. 마포대 내줍니다. 먹고, 먹으면 나중에 마포대 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먹어도 되니까.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를 노리시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먼저 먹을게요. 상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체가. 먹고. 마포대를 줍니다. 여길 또 먹죠. 마가 먹으면 포로 칠게요. 안 먹네? 그럼 또 여기를 먹죠. 다 먹습니다. 마포대를 해줍니다. 차가 나가지고요. 마가 또 여기 떠가지고. 양포 나 올리겠다. 뭐 그런 건가? 포를 넘겨서 됐는데 그냥 차가 나갔습니다. 이포좀 놀고 있기 때문에 마포대는 해주고 상대 나중에 면포를 좀 겨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뒤로 이제 끼울 수도 있죠. 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일단 먹고 장구를 먼저 부른다는 얘기 같고요. 이만 어떻게 살리시려고 차가 내려와야 될것 같거든요. 저뭐 이게 최선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가 좀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게 마가 지켜주고 있어서 잘안 됩니다, 그게. 면포 잡으러 온 것도 이 마가 포를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을 올리는 수. 포 올릴까 항수 보고. 마가 떠가지고 차 걸어보죠. 뭐라? 이거는 장군이죠, 일단. 뭐, 어떻게 하시려고? 잘 놓습니다. 일단 마장부터 받아야 되는데, 좀 잘못 드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다 떨어졌죠. 이것도 뭐, 아시다시피, 마가 이렇게 뜯는 게, 차가 말을 먹으면, 이 마장이 이제 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뜨면, 여기도 다 죽고, 꼴딱 망할 것 같습니다. 잘 놓습니다. 양기만 되고, 한번 더 볼게요. 초착길 이런 게 정수고요. 마진 출해가지고 50% 승률이시면은 5단기력 뽑 같습니다. 졸달라고 한번 하고 올리겠죠 아마? 저는 착길을 열고 좀 많이 두는 편이고요. 두 번째 로포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로포짐 제 상이 나가가지고 이 독졸 물어보면서 교환을 붙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졸달라고 했고 졸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려가지고 교환을 아 지금 올려서 교환을 못 붙이니까 아마 졸로 막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아 나가서 포를 넘겨서 또 여기를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먼저 치죠. 이거는 올려서 대응을 안 하면은 여기를 때리면서 차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치워줘, 이렇게. 이걸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길 먹어도 되고, 여길 먹어도 되죠. 잠깐만요. 여길 먹으면 여길 먹나요? 차가 여길 먹고 올라갈지, 졸로 먹을지인데. 졸로 먹으면 졸을 이렇게 당기겠죠, 그죠? 차로 먹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두고, 마가 나가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 상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보죠. 포를 넘겨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마가 뜨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상을 살리기가 좀 까다롭죠. 먹으면 되고. 아, 여기 오시는 수 들을 수 있는데, 상이 뜨면은 차가 상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네요. 상이 빠져서 먼저 귀마를 겁시다. 아, 여기를 먼저 먹어버리신다. 먹으면 마가 떨어진다는 거고, 여기 먹고 들어오겠다 그런 것도 좀 있네요. 마가 빠져가 먼저 차를 겁시다. 먼저 차를 걸고, 차가 걸렸을 때 응수를 할 때, 아, 이걸 때리긴 낫겠구나. 때려가지고, 양파 먼저 걸죠. 장구를 굴러주고 이걸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포가 넘든가 두겠죠. 그리고, 면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들을 수 있는데, 좀 무서운 형태긴 하네요. 저도 수비가 좀안 돼가지고, 여길 치면은, 면포를 달라고 마가 나올 거고. 점수가 많이 기고 있긴 한데, 형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예. 병을 달라. 장구 모르고 포까지 죽네요. 차로 지키기가 포로 말을 때린 수가 있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포로 말 때리면서 마가 차거는 수. 일단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지키죠.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면포 잡으러 갈까 그런 걸좀 생각하다가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수 같고. 이렇게 따는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수도 좋네요. 아, 여기를 먹어버리시나요? 여기가 죽는데. 마가 먼저 좀 나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면포 죽죠. 이거는 좀 상대방 유연합니다. 차 끼려면서 여기 외통수 먼저 볼게요. 마장 모를 수 있는데, 마장 모르면은, 뭐 공을 돌려서 한번 내건 하고, 앞장을 못 부르거든요. 마길이니까. 공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지금 장구리 외통이니까 지금 난리 났죠. 살을 받으면 장구 부르고 다 치고 들어가버리거든요. 이거는 좀, 대국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장군이라 가지고. 공 내리면 차가 다 치고 들어가죠. 여기서 면포를 죽이실 게 아니고, 마가 좀 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왔을 때, 마가 이렇게 뜨면 이마가 나왔으면 됐죠. 이마가 나오면 여기 귀 장군도 못 부르거든요. 이렇게 준게좀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장군도 있으니까. 이러면 좀 곤란했던 것 같거든요. 마가 뜨면 마장을 먼저 나오니까. 죽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둬야 되나? 이렇게 못 가니까. 이 정도가 좀 나왔는 게 가장 좀 좋은 스택 같습니다. 초의 입장에서. 제가 점수가 10점 이기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뒀어야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막아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초에서는 기마가 나오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면포를 일단 살렸으면 좀 달라졌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